안녕하세요, 덕배이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윌킨스 기타라는 브랜드를 소개하려고 해요. 윌킨스 기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작자는 두 명입니다. 베이스와 기타를 만드는 사람. 윌킨스 기타의 CEO, 그러니까 제작자 팻 윌킨스는 오랫동안 악기 만드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셰프터에서 악기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거기서 독립해서 회사를 차린 지가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베이스나 기타 쪽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피니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MTD, 뭐 섀도우스키, 포데라, 존서, PRS, 제임스 타일러 등 모든 그런 커스텀 베이스들의 악기들을 전부 다 피니쉬해주는 그런 오래된 그런 파트너, 그런 인지도가 있는 회사입니다. 윌킨스 기타를 알게 된 건 2014년도 미국 출장 중에 베이스 익스체인지라는 곳에 방문해서 처음 그 기타 브랜드를 봤고,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건 미국에 있는 스티브라는 친구가 있는데 페이스북 메시지로 채팅으로 이제 대화하면서 그 기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고, 그 친구가 친 영상들을 보면서 좀 재즈 베이스에서 또 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처음 방문해서 CD가 계속 울리네요. 2017년도에 방문해서 딜러십을 받았습니다. 딜러십이 아니라 한국 디스트리뷰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쪽에서도 제가 덕베이스가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만 이렇게 판매되는 그런 악기였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생소한 브랜드였기 때문에 조금 도전 정신을 가지고 딜러십을 맺었습니다. 남쇼 출품작을 나왔던 베이스를 처음 구입하면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됐는데, 팻 윌킨스라는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는 블루스와 컨트리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많은 목재를 보유하고 있진 않았는데 목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와이로 가족 여행을 가면 본인은, 가족들은 휴양을 하고 있고 본인은 목재를 구하러 다닌다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와이프와 가족들은 굉장히 싫어했다고. 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가족이랑 여행 갔는데 베이스만 계속 일하고 사고 가족들이랑 시간 안 보내고, 이거는 비슷한 거겠죠. 그 정도로 그 목재나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제가 거기서 받은 목재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50년 된 브라질리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목재의 선택이 많진 않아요, 거기는. 하지만 굉장히 퀄리티 좋은 그 목재들을 흔히 말해서 쟁겨두고 있었습니다. 윌킨스 기타의 특징이라면 일단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유명한 그런 모델은 이런 식으로 탑이 올라간 WRTJ. WRTJ 이거 뭐 윌킨스 로드 T 테스티드 재즈 베이스. 그거 같아요. 그래서 재즈 베이스 스타일은 WRTJ. 프레시저는 WRTP겠죠? 네, TP 모델입니다. 국내에는 이제 아직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2018, 19 이렇게 3년째 제가 악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스탁된 거는 3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윌킨스 베이스에서 가장 저희가 알만한 유명한 연주자는 지미 야슬립이죠. 또 로스코를 사용하고 윌킨스 베이스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덕베이스 아티스트인 한상도님에게 엔도서를 줘서 악기를 받아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상도님은 윌킨스 기타 최초로 인터내셔널 아티스트이기도 하고요. 본사에서 주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윌킨스 기타는 그렇게 유명하고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시도를 한 거고, 오랫동안 기간을 보고
악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자유로운 스타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뭐 쉐도스키나 포데라나 캔슬리스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막 딱딱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고 또 무엇보다도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픽업을 이번에 새로 이제 나온 픽업인데 예, 80년대 그 팬더 스타일을 추구하고 빈티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완전히 빈티지는 아니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그렇게 개발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 뭐 진짜 정말 생소하고 유일한 수입처는 덕베이스가 유일하고 디스트리뷰터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덕베이스에 오는 그런 베이스들은 이렇게 덕베이스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행 수입이나 뭐 직접 뭐 외국에서 중고시장에서 하고 이런 거랑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지고요. 윌킨스 기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제가 가장 본 인상 깊게 보고 이걸 하기로 결정한 거는 이 나무였어요. 이게 지금 이게 그 로즈우드 계열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다크 로스티드라고 해서 윌킨스 기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로스티드 블랙 메이플인데 이게 멀리서 보면 완전히 로즈우드예요. 그리고 넥 뒤에도 굉장히 넥이 정말 잘 만든 그런 그 베이스고 일단 피니쉬도 이게 지금 저기 서퍼 그린 컬러인데 캐리 그린 컬러인데 굉장히 이쁩니다 이게. 그래서 클래식한 그런 베이스고 기본적으로 재즈 베이스의 그런 레디우스와 사양을 추구하고 있고 일단 바디 사이즈가 좀 풀 사이즈야. 그리고 윌키스 베이스의 기타의 특징은 일단 가벼운 라이트한 나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감이 굉장히 적고 넥을 이렇게 딱 만져본 사람이라면 굉장히 다 인정할 만한 그런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 로고가 적혀져 있고 이게 메이플이라는 거죠. 엘더의 메이플 지판인데 픽업은 빈티지 사운드를 추가했던 싱글코일 물론 헌캐슬링도 나옵니다. 팬더 재즈 베이스에서 조금 더 편안한 윌킨스가 키가 굉장히 작아요. 16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손도 작기 때문에 넥이 되게 편해요. 이게 34 스케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편하게 느껴져요. 실제로 연주를 하면. 그래서 동양의 넥에 되게 잘 맞는 베이스 같아요. 프레시전 모델도 있는데, 프레시전 모델은, 일단 이 컬러 자체가, 이게 굉장히 실제로 보면 더 굉장히 이뻐요. 빈티지 에이지드 화이트 컬러인데 매칭헤드를 했는데 사실 매칭헤드를 하면 되게 이상한 재즈베이스 쪽에서는 또 이런 솔리드 악기 쪽에서는 굉장히 이상한데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매칭을 했고 이게 피니쉬가 굉장히 얇은 락커처럼 들어가는 그런 씬 세팅 피니쉬를 윌킨스에서는 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색감은 정말 피니쉬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면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요 모델은 이제 남슈에 출품했던 악기인데 요거랑 요거는 남슈에 출품하고 이거는 커스텀 오더 팬데 그런 악기인데 이게 실제로 타이거 아이 컬러라는 건데 PRS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에 나왔던 컬러 PRS를 해줬다고 해요 이쪽에서 피니쉬를. 그래서 저도 이걸 선택을 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고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즈 베이스지만 이런 저기 왠지 이런 걸 나무를 사용했어요.
악기를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브랜드를 소개하는 시간이어서 이 악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또 영상으로 남기도록 할 텐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윌킨스 기타는 메이드 인 US의 핸드메이드로 제작되고 덕베이스가 디스트리뷰터로 있고요. 물론 뭐 섀도우스키나 뭐 여러 가지 브랜드에 비해서 브랜드 이미지는 떨어지지만 개성 있고 가볍고 또 핸드메이드지만 좀 완전히 하이엔드가 아닌 중간급 거기에 잘 포진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주자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지고 있고 주문을 하시거나 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덕베이스에서 와서 한번 시연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아 저거 너무 낯서니까 생소하니까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기보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접근하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넥감이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처음에 악기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버그가 많았어요. 뭐 줄 간격도 좀 안 맞고 LA에서 악기 만드는 사람들이 약간 대체적으로 혼자 이렇게 만들고 이런 장인들이 그런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약간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랑 꾸준히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번에 제작된 악기들은 버그가 다 수정이 됐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뭐 패드 윌킨스, 그러니까 윌킨스 기타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를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굉장히 수용적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저렇게 하는 게 어떠냐 얘기했을 때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60이 넘은 분인데 제가 뭔가 얘기를 하면 굉장히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어줘주고 너무나 신뢰가 가는 그런 회사예요. 앞으로도 윌킨스 베이스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